숨을 쉰다는 것,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식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숨을 쉬지만 때때로 숨을 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숨은 코로 쉬어야 코 안쪽 공간인 기관과 부비동으로 공기가 소통되면서 두면부의 열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머리와 눈이 맑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숨을 잘 쉬고 계시나요? 코 가래 같은 이걸 저녁에 눕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한 20번 이상 내뱉어야 됩니다, 이게. 그 내뱉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옷을 타더라도 뭐 코를 훌쭉거린다든지 이제 주위 사람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아, 좀 그때부터 이제 좀 신경이 좀 예민해지더라고. 마스크를 쓰면서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머리와 눈에 피로가 쌓이고 목도 칼칼해질 뿐만 아니라 코와 연결된 이관에 문제가 생겨 이명이 유발되기도 하고 메니에르 같은 돌발적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병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와 치료법에 대해 탕미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는 코 속의 숨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서 비관과 부비동으로 바람이 잘 소통이 되어야 두면부의 열이 조절되기 때문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가 좋지 않아서 코로 숨 쉬기 힘들어지거나 코는 괜찮아도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두면부의 열이 조절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 못하거나 눈에 열감이나 피로가 쌓이게 되고 이관의 문제로 귀가 먹먹해지거나 이명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어야 코 속의 코털과 콧물에 의해서 1차적으로 먼지라든지 바이러스 세균들이 걸러지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편도가 잘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고 자게 되면 아침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해지고 입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또 입을 벌리고 자다 보면 입천장이 떨리면서 코골이 소리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간혹 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 무호흡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지면 식도가 따라 열리면서 위산이 역류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염이나 충농증 같은 코질환이 있으면 코로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심장성 질환이 있더라도 좀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에 문제는 없지만 비만으로 살이 많이 찌거나 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비강이 좁아지기 때문에 특히 낮에는 대부분 코로 숨 쉬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비강 안에 압이 차면서 숨 쉬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염이나 해당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저질환을 치료해야 하고 몸에 열이 많아서 이제 숨 쉬기 힘든 경우에는 열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과 코속 숨길을 잘 통하게 해주는 비강사혈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후가 되어도 바람 한 점 없는 7월. 아내와 함께 한의원을 찾은 최진수 씨는 환한 미소가 참 보기 좋은 환자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만 해도 20대부터 시작된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막힘이 심해 숨소리도 거칠고 일상생활이 무척 힘들었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무척 미안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그가 이렇게 밝아진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데도 있었거든요. 이 콧물 때문에 따로 자고 이렇게 계속 재치기라고 또 코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 또 제가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코를 계속 훌쭉거리고 좀 상대방이 좀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써 있죠. 차 타고 가면 차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재채기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에어컨 때문이라든지. 네, 에어컨 이제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 그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이었던 것 같고. 본인은 그게 생활이다 보니까 불편함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곁에서 제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무뎌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그동안 컨디션은 괜찮으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요새 코는 괜찮으시고요. 예. 예. 잘 때 테이프는 계속 하시죠? 네, 테이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체열 검사하신 거 보니까 이제 위쪽에 심장 열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하고 머리 쪽에 열감도 많이 떨어지시고 뭐 두통이나 뭐 가슴 두근거 그런 거는 이제 괜찮으시죠? 네. 네. 치료는 이제 마무리 되셔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의사항 어떻게 네. 또 지내셔야 될지 그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역과 관계된 질환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조금 나빠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주셔야지 이게 유지를 또 하시거든요. 무리 안 하도록 하시고 잠은 가능하면 계속 일찍 한 11시 안 넘기고 주무시도록 하시고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들 컨디션 조절하는 거 이제 스트레스, 과로, 잠 먹는 거 그거 조절 계속 잘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오신 김에 코어치를 한번 하고 가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진수님은 20대부터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콧물 재채기, 코막힘 외에도 비염을 오래 앓으시다 보니까 후각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강호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젖 뒤에 점막 손상으로 코가 넘어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얼굴의 부비동으로 공기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두면부에 열이 찼기 때문에 두통과 눈의 피로, 열감 그리고 이관의 문제로 이면과 난청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장에 열이 올라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자주 깨고 또 잠을 깨서 소변을 보러 가기로 하는 등 여러 많은 증상들로 힘들어하셨습니다. 비염은 코안의 염증을 의미하는데요. 코 속 점막에 염증이 생겨 점막이 부은 상태로 콧물이 흐르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코 점막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만성비염으로 발전하게 돼 호흡기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비염이 심해지면 축농증, 인후염, 후비루, 수면 무호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코안의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재채기, 콧물, 코막힘의 증상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비염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이라든지 내 몸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 저하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졌다가 덜해지기도 하는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원인 항원으로는 꽃가루나 애완동물의 털 그리고 특정 음식 등이 있지만 대개 몸이 약하거나 면역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 증상은 반복적이고 발작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그리고 코막힘 등이 있고 만성화되면 두통이라든지 후각 저하, 중이염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최진수님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더불어 평소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심장의 화가 위로 올라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역을 회복시키면서 기타 증상들을 치료하는 한약 처방과 코속 숨길을 잘 통하게 해서 숨을 쉬기 편하도록 하는 비강사열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했습니다. 오랜만에 비강사열 치료를 받는 진수 씨.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이제 이 치료가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비강사열 치료는 코 점막 사이에 침을 놓아 음압을 이용해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로 염증으로 부어있는 점막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코 속에 비강이 부어서 숨쉬기 힘드신 경우에 코 속에 이제 침을 넣어서 이제 비강의 통로를 확보해서 비강과 부비동으로 이제 바람이 잘 소통되어서 이쪽에 열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염이 저는 만성으로 되면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 치료하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20년 이상이 지속된 비뇨염으로 치료를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 보고 조금 놀랬어요.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 했거든요. 그런데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지수함도 느꼈고 이것 때문에 또 깨는 일이 많았거든요. 콧물 때문에 깨가지고 콧물을 풀어야 되니까 코가 막히고 그랬는데 그런 일도 이제 횟수가 또 줄고 그러니까 어? 이 뭐지? 아 계속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한 10번이 돌아가더라고요. 10번 정도 오고 나니까 지금 이제 한 99% 한 100% 정도 뭐 거의 재치기 없고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진짜로 하기의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던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수요일 오후 한의원을 들른 배준호 씨는 이 정도의 더위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두 달 전만 해도 두통과 다리 저림, 이명 등으로 인한 불면증의 증상으로 신경이 무척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아,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리 열감하고 뭐 저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병원을 다니다가 뭐 이쪽을 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머리 아픈 건 자고 일어나서 입마른 증상도 있었고 입을 벌리고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좀 힘들었고요. 소화적인 능력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기력도 없는 편이고. 진료를 하기 전 먼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는데요. 인체에서 나오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측정해 어디에 열이 쏠려 있는지, 어디가 순환이 안 되는지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통증 부위나 질병 부위를 알아낼 때 사용된다고 하네요. 설진 검사가 이어지는데요. 혀를 보고 몸의 건강 상태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이 검사는 진맥과 함께 한의학에서 중요한 진찰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료가 이제 반 정도 지났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치료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배준호님 체열 분포 처음 거랑 이제 이게 오늘 검사한 거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는 좀 많이 열이 위로 떠 있었는데 지금 그때보단 그래도 훨씬 덜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열 때문에 불편했던 뭐 두통이나 목 뒤에 뻐근함이라든지 뭐 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더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가시면 돼요. 배준호님은 내원 당시에 두통과 목 뒤에 뻣뻣한 이명 증상과 더불어서 수면 장애로 잠들기가 힘들고 자주 깨고 또 잘 때 다리가 저리고 발바닥에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찰을 해보니까 배준호님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화가 많아서 위로 열이 많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위쪽에 열이 많으신 경우에 비점막도 같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낮에는 코로 숨 쉬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잘 때에는 비강에 아비차기 때문에 코로 숨쉬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준호님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코로 숨 쉬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밤에는 본인이 코로 숨을 쉬는지 아닌지 잘 모르셨기 때문에 잘 때도 코로 숨 쉴 수 있도록 입 벌리는 것을 막아주는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입술에 테이프가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환자분은 잘 모르셨지만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코로 숨쉬기 힘들어서 궁합호흡을 하면서 주무셨기 때문에 숙면에 더 들기도 힘들었고 또 오랫동안 구강호흡을 했기 때문에 이관의 문제로 이명 증상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이동하는 준호 씨는 심장의 화가 위로 올라 두통이나 불면, 이명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코 점막 부종으로 코로 숨쉬는 것이 힘들어 열 조절이 잘 안 됐지만 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강 세열과 심장에 화를 내리는 한약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약침을 이용해 혈액순환과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과항진된 신경계와 호르몬 체계를 침 치료를 통해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준호님은 심장열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심장열을 내리기 위한 한약 처방을 하고 잘 때도 코로 숨을 쉬어서 비강과 부비동으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강사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지금 치료하신 지 두 달 정도 되어 가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심장열이 많아서 위쪽으로 열이 많이 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심장열도 많이 떨어지고 두면부 열도 많이 조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통이라든지 상열감, 목 뒤에 뻣뻣함, 또 수면장애는 많이 좋아지시고 발바닥 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때도 코로 숨을 잘 쉬고 자기 때문에 이명 증상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증상이 좋아졌고 그냥 코골이 예전에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수술 안 한다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잠 못 자면은 사실 그 다음날 일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 그래서 기력이 아예 없으니까 힘들어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하나 되면은 뭐 여행을 가든지 네 그런 여유적인 좀 삶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 한의원을 찾은 정한구 씨는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만큼 후비로 때문에 킁킁 소리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 가래를 수없이 뱉어내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잊혀졌다고 하네요. 코가래 같은 이걸 저녁에 눕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한 20번 이상 내 뱉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일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지저분하지만 본인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 자꾸 어릴 때부터 킁킁 거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수술을 시켰는데 어찌나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도 완치가 안 됐죠. 아예 뭐 정상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0대 중반 때 이제 또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또 뭐 정상이 호전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 이 자체가 두 번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트라우마까지 와가지고 수술하면 뭐 바늘 찌르는 것부터 아예 막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의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 여기 이제 그 검찰계가 정보를 좀 보고 프랜차이즈고 뭐 좀 다양한 뭐 또 이 보니까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었죠. 네, 안녕하세요. 이쪽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체열 검사 우리 저번에 처음 했던 거 네. 검사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이게 오늘 거. 그래서 처음보다는 이제 위쪽에 열 조절은 많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콧물이나 가래 농도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이제 수면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호전되신 거거든요. 이제 진찰하시고 이제 오늘 오신 김에 치료받고 그래 가실게요. 평소 항상 콧물 가래가 목 뒤로 넘어가서 하루에도 수십 번 가래를 뱉어내고 또 목에 항상 가래가 걸린 느낌이 있어서 킁킁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을 후비로라고 하는데 정한구님은 좀 증상이 많이 심하셨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가래를 뱉는다고 숙면을 취하기 힘들고 그래서 눈도 피로하고 두통과 소화불량 등으로 많이 힘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피로 이상으로 코의 분비물이 늘어나면서 입천장이나 목 뒤쪽으로 콧물이 넘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또 목의 이물감으로 불편한 증상을 후비로라고 합니다. 원래 콧물은 하루에 0.5에서 1리터 정도의 양이 계속해서 넘어가지만 정상적인 점막의 경우에는 콧물이 넘어가는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강호흡으로 목구멍이 자극을 많이 받아서 건조해지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이 역류해서 인두부의 점막에 자극을 주거나 혹은 뿌리는 비염 스프레이 등을 과용하거나 잘못 사용해서 촉촉하고 부드러워야 할 점막이 손상을 받게 되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콧물이 넘어가는 것을 느끼거나
목에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한구님 같은 경우에는 비순경 망국증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셔서 비점막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코 속이 많이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염 치료를 위해서 한약 처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콧물과 가래 양이 많이 줄어드셨고 소화불량과 두통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확실히 조금 열감이 많이 조절돼서 요새 콧물 농도도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옅어지셨죠? 네. 예. 배도 좀 잠깐 볼게요. 배 위로 돌려보실게요. 힘 빼시고요. 아, 이게 식적은 많이 그래도 적어지셨거든요. 네. 처음에 그때 눌렀을 때는 좀 아팠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덩어리 있었고 그거는 많이 완화되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저녁에 과일 드시는 것만 조금 조절하시면 훨씬 소화는 괜찮지 싶어요. 진맥을 통해 전반적인 원인과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 치료가 진행됩니다. 후비로로 침과 가래에 킁킁거리는 소리까지 일상생활이 불편했지만 비강 사혈 치료를 받고 주변에서 알아볼 정도로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구 씨는 이 시간도 잘 참아냅니다. 체질 개선, 침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던 그였지만 오늘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학원으로 돌아온 한구 씨는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계속되는 증상에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했지만 후비로 증상이 좋아지면서 덩달아 기분도 상쾌해져 일도 기분 좋게 한다고 하네요. 오늘도 한구 씨는 빠지지 않고 한약을 마시는데요. 한약과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 증상이 점점 나아져 항상 그를 괴롭히던 걱정거리가 모두 없어져 요즘 참 행복합니다. 코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하루 치료받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뭐 한 90% 이상은 지금 호전됐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바람이라는 축농증이 있는 사람들은 한방 치료를 좀 많이 받았으면은 이런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건강상에 좋아졌으니까 좀 더 뭐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원래 코로 숨을 쉬어야 비강과 부비동으로 공기 소통이 원활하면서 두면부의 열이 조절되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평소에 코로 숨 쉬도록 신경을 쓰시면 되지만 밤에 잠을 자다 보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입 벌림 방지용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테이프가 떨어진다든지 테이프는 붙어 있지만 머리가 맑지 못하거나 눈곱이 낀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 등의 증상 그리고 눈에 피로함이나 열감 등이 자주 나타난다면 자신도 모르게 구강호흡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코로 숨쉬기 힘드신 경우에는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소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생활하면서 코로 숨을 쉬도록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염 등의 코 질환이 있거나 열이 많아서 자는 동안 코로 숨쉬기 힘든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해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관심과 노력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